오늘은 푸나펌과 무시무라는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스키드, 펌프의 단짝인 스키드를 가지고 눈물나는 희생게임을 플레이해볼겁니다. 저번에 업로드한 펌프로 눈물나는 희생게임 하기 영상을 재미있게 봐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영상 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 지금 바로 보러 가시죠. 안녕하세요, 거북도사. 아니, 스키드입니다. 저는 펌프의 단짝이에요. 펌프는 쉽게 쓰레기킹이 됐다고 하는데 저도 과연 쓰레기킹이 될 수 있을까요? 벌써 친구들이 저를 쓰레기킹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했습니다. 덕분에 1단계는 쉽게 통과를 할 수 있었어요. 다음은 좀비 사이를 뚫고 열쇠를 가져와야 되는데 친구들이 벌써 열쇠를 가지러 출발했습니다. 역시 친구와 함께하니까 든든하네요. 저는 옆에서 응원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응원을 해줬는데 이번에도 베이컨 친구가 희생을 당했습니다. 불쌍한 베이컨. 역시 희생게임에서 베이컨으로 살아남는 거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열쇠를 가져온 건 빨간 머리 친구. 밀짚모자 소년이 이렇게 희생을 해줍니다. 다들 싸우지 않고 잘 희생을 해주네요. 제가 밀짚모자 친구를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점프라운드는 방심만 안 하면 용암에 빠지지 않고 쉽게 건너갈 수 있어요. 응, 아니야. 보라돌이 친구가 실수를 했네요. 투표 라운드입니다. 다행히도 제가 첫 번째로 발언을 할 수 있게 됐네요. 저번에 펌프로 아주 귀엽게 말을 하니까 친구들이 저의 편을 들어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똑같이 한번 귀여운 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은 스키드, 펌프의 단짝이야. 과연 이제 이 친구는 어떤 말을 할까요?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뭐야? 무슨 말인지 해석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빨간 머리 친구의 발언. 저 이거 깨고 싶어요. 이거 못 깨봐서 제발. 이렇게 말하면 투표하기가 미안해지는데. 다음은 선글라스 소녀. 뭐야, 말 안 해? 결국 선글라스 소녀는 아무 말 안 하고 끝났습니다. 아니 근데 왜 저 친구는 투표창이 두 개야? 뭐지? 이번 투표는 제가 걸릴 수도 있지만 선글라스 소녀가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예상대로네요. 이거 첫 판만에 쓰레기킹이 되는 거냐고. 펌프는 여러 번 도전해서 쓰레기킹이 됐다고 하는데 슬슬 문 앞으로 다가오는 친구들. 빠르게 문을 통과한 뒤 칼을 집어주겠습니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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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오케이. 도망을 가는 우리 친구들. 친구들아, 도망가지 마. 나랑 같이 놀자.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친구들이 계속 도망을 갑니다. 내가 그렇게 무섭나? 물론 거짓말입니다. 둘 중에 아무나 한 명 해치우고 쓰레기킹이 될 겁니다. 하지만 칼을 쓸 수 있는 기회는 단 한 번. 일단 친구들의 경계심을 풀어준 뒤. 오, 이제 서서히 다가오는데요? 응, 아니야. 정말 쉽지 않은 친구들입니다. 일단 여기서 친구들 중 한 명을 칼로 죽이게 된다면 나머지 한 명과 쓰레기킹 자리에 앉기 위한 끝없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칼이 있을 때 위협을 해서 용암에 빠뜨려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친구들이 용암에 빠지려나? 이 친구들은 제 근처로 절대 오지 않습니다. 아니 어디까지 도망가는 거야? 칼도 안 들고 있는데 이런 반응이라면 칼을 들면 어떨까요? 멈춰! 친구들이 더욱더 빨리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충분히 죽일 수 있지만 아슬아슬하게 쫓아가는 척을 하면서 용암에 빠뜨리는 게 저의 전략. 그래, 그렇게 가. 가. 오,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여기 아니야. 날개 친구는 눈치를 챘는지 용암 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빨간 머리 친구를 용암으로 빠뜨려 볼게요. 다을랑 말랑. 다을랑 말랑.
자기야, 나 잡아봐라. 자기야, 잡히면 알지? 조금씩 용암으로 다가갑니다. 어? 계획대로 빨간 머리 친구가 용암에 빠졌습니다. 이제 저를 피해 다닌 친구를 없애줄 차례. 이 친구만 잡으면 이제 쓰레기 킹이 됩니다. 결국 혼자 남게 된 스키드. 이번에는 마지막 라운드에 저를 포함해서 3명이나 남아서 칼로 위협을 해서 용암에 빠뜨려봤는데 이 전략도 마지막에 친구들이 많다면 좋은 전략 같아요. 이렇게 스키드로 쓰레기 킹 되기 이번에도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일단 먼저 검색창에 아바타 상점에서 스키드를 영문으로 검색을 해줍니다. 그 다음 마스크, 상의, 하의를 구매해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로블록스 프나펌을 플레이하기 위해 들어온 거북도사. 들어오자마자 어마무시한 비주얼에 트리키가 게임을 하고 있네요. 이번에는 스키드로 한번 스푸키즈라는 노래 노멀 모드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펌프 친구로는 이지 모드를 했는데 이번에는 노멀 한 단계 올려서 플레이 해볼게요.